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취자 유중헌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교육 사이트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녹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화면은 못 보더라도 귀로만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조금 하셔서 아이패드에서 음성만, 녹음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에 그 영상을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C타입에서 3.5인치 단자로 갈수 있는 젠더예요. 그것을 여기다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꼽고 자, 그 다음에 3.5인치 단자가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를 아이패드에 꼽고 나머지 다른 하나를 컴퓨터에, 자, 여기 보면 마이크 단자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 단자에다가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졌을 텐데요. 이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BS에서 아이패드를 녹음하는 설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목록에서 아이패드 음향 입력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오른쪽에 소스 목록으로 갑니다.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릅니다. 입력 캡처를 눌러서 기존의 오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오디오를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기본 장치, 여기에서 마이크 리얼 오디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는 영상이 캡처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는 이제 제 얼굴 이미지를 한번 올려서 이렇게 둘 건데요. 그냥 가운데다 그냥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된 겁니다. 영화를 찍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요 내용이 OBS에서 지금 음향 게이지가 보이죠? 지금 음향이 녹음을 할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기에 자, 녹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게이지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금 OBS에서 녹음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녹음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리가 아이패드에서 나눈 플레이를 녹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음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